이 베이비 부모들은 요런 거내거 안에 걸 넘주는 걸 좋아 안 합니다. 베이비 부모는 내가 갖춰놓은 내 내공이라 가지고 딱 봐요. 보고 있지. 이걸 주려고 안 해요. 왜 그러냐? 저줄게 아니라는 거죠. 베이비 부모들이 갖춰놓은 것은 앞으로 미래를 여는 데 너희들이 이 힘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아주 빚을 내는 데 필요한 갖춤을 낸 것이지. 너희들을 이거 내가 가진 것을 여기다가 직접 주려고 지금 갖춰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X세대는 내가 이룬 것을 저쪽에다 전해주기 위해서 갖춘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나눔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X세대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접하는 거는 전부 다 너희들께 한 개도 없어요. 너희들 분별하는 것조차 너희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 것들과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걸 흡수한 거지 너희들 거는 없어요. 근데 이 베이비 부모들은 전부 다 흡수해 갖고 너희들 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를 지금 너한테 그냥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유를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베이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안에 내공의 이 실력을 그냥 세상에다 내주면 너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된단 말이죠. 완전 왕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놓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X세대들이 너희들이 지금 갖춘 거는 모든 것들 매뉴얼이 있는 걸 갖췄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공유를 해도 섞이게끔 돼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부터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근데 저 밑에 우리 이게 데지털이 이래 나오잖아요. 이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이거는 오늘 생각은 오늘 막 보내버려요. 그래도 공유가 됩니다. 이게 베이비 부모들은 너희들 거를 전혀 반영시킬 수 없게끔 돼가 있고, 아래다 반영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되게 돼가 있고,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신 패러다임을 만들어 갖고 내줘야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실력을 갖고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 이런 신 패러다임을 꺼내가지고 세상에 던져야 믿히게 돼가 있고, 대화를 하면 안 믿히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 X세대는 어떻게 되냐? 대화를 하면 30%가 믿힙니다. 너희들이 갖춘 거를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나누면 30%가 믿힌다라는 거죠. 근데 요 디지털로 내려갖고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갖춘 걸 갖고 나누면 어떻게 돼? 70%가 믿게. 왜? 전부 다 공동적으로 전부 다다 갖춘 것들을 지금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X세대는 공동적으로 다 갖춘 걸다 대화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갖춘 거는 30%는 공유할 수 있게끔 갖춰져 있고 그래도 그 안에 내면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물우물하고 말 못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베이비 부모들은 진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진짜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지금 이 밑에하고 안 맞게 돼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생으로 갖춘 거고, 너희들은 우리가 갖춘 걸못 갖춘 거예요. 말로 갖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그렇게 밑에 이거 X세대는 베이비 부모한테 말좀 해보이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베이비 부모는 말은 뭔 말이야. 해.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답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당신들의 이거 지금 그 에너지가 나와야 이제부터 이 사회의 흐름이 이제 이그 바르게 가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너무 이게 뭐 우리 거가 지금 어떻게 지금 됩니까? 밑에 것들은 아직까지 너희들은 공부하는 중이고 아직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베이비 부모들을 잘 뒷받침해갖고 당신들 거 빨리 꺼내, 꺼내. 아, 요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오고 나야 당신들이 힘을 써. 왜? 지금 베이비 부모들한테 지금 협조해 놓은 게 있잖아. 그지? 아, 심부름도 하고, 그 엑소세대든 베이비 부모들 말을 잘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언젠가부터 베이비 부모들이 그냥 딱 등을 돌리고 우리한테 딱 모른 척 하거든요. 근데 여기 협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꺼내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당신들 지혜입니다. 그래서 뒷바라지를 이렇게 하면 빨리 이제 뭔가를 뜻있는 일을 빨리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나오고 나면 당신들은 그냥 아주 거저 먹는 거죠. 사회는 그렇게 풀려나갑니다.